오늘의 이야기는 은혜 갚은 개미입니다. 햇볕이 쨍쨍한 어느 날, 부지런한 개미 한 마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목이 마른 개미는 물을 먹기 위해 조심조심 물가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물결이 첨벙! 하고 개미를 덮쳤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개미 살려! 개미는 살려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외쳤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물가 위로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어? 개미가 물에 떠내려가고 있잖아. 내가 구해줘야겠다. 비둘기는 나뭇잎을 개미를 향해 던졌어요. 나뭇잎에 올라탄 개미는 비둘기의 도움으로 물속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비둘기야, 정말 고마워.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며칠 후, 개미는 다시 일을 하러 풀숲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개미가 뭔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어? 사냥꾼이잖아! 사냥꾼이 며칠 전 개미를 구해주었던 비둘기를 향해서 화살을 겨누고 있었어요. 저기 비둘기가 있구나. 비둘기야, 여기 사냥꾼이 있어. 위험해. 개미는 있는 힘껏 비둘기를 향해 소리쳤지만 비둘기는 개미의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지? 비둘기를 구해줘야 돼. 개미는 사냥꾼에게 다가가 사냥꾼의 발을 꽉 깨물었어요. 따가워! 아이고 내 발아! 아이고 아파! 사냥꾼은 비명소리와 함께 팔을 놓고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 소리에 깜짝 놀란 비둘기는 뒤늦게 사냥꾼을 발견하고 재빨리 날아갔어요. 개미야, 정말 고마워.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너가 먼저 도와줬잖아. 이렇게 해서 개미와 비둘기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는 어땠나요? 그럼 캐리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